이번 강좌에서는 공기 배기구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배기구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잘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자리만 좀 스플릿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피스를 여기 보이게 해야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B키 눌러갖고, 예, 클릭하고, 컨트롤 P,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P. 얘를 여기서 길게 한번 먼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길게 한번 이렇게 분할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걸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스튜디오 스플라임, 바이폴, 싱글 세그먼트 체크하고, 디귿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의 끝자. 클릭하고,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클릭하고, 얘를 디그리를 3 정도 주겠습니다. 요 선을 따라서 얘가 부드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첫 번째 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아, 여기선 안 보이는데, 지원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안 보이니까, 컨스트레이너 가고,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 지원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이, 이 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과 자동으로 지원을 연속선을 갖게 됩니다. 좀만, 좀,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얘를 이용하고 얘를 잘라주겠습니다. 두동강을 내주겠습니다. 홈탭에서 피처에서 뭐를 클릭하고 스플릿 바디 스플릿 할거얘 그리고 자를 거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잘라줄 겁니다. 커브 선택하고 방향은 Z XY, 여기 Z축 찔러는 방향.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눴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Z바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따로따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얘를 또 잘라줘야 합니다. 얘. 얘 보면은, 여기서 잘라줘야 합니다. 여기서 자르기 위해서, 한이 정도에서 클릭하고 이 정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어플라이하고 또 이쪽도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좀 내려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요두 개의 컵을 이용해서 얘를 또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세 개로 잘리게 될 겁니다. 홈탭에서 뭐로 가갖고 스플릿 바디 셀렉트 바디 이쪽을 선택해줍니다. 이쪽. 그리고, 익스트루드. 커브는 얘하고, 얘. 방향은 Z축. Z축으로 익스트루드 해갖고, 오케이 잘라준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또, 아, 시트바디로 가보면 여기 따로따로. 또 이쪽에도 시트바디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기구를 만들 공간을 미리, 이렇게, 서피스를 분할을 해보았습니다.